겁나 관리 잘해놨는데 이제 이거 떼고 써야겠다. 왜냐면 삼성에다가 이걸 줄 거면 굳이 뭐 힌지 보호하고 지랄할 필요가 없어. 어, 이걸 방송용 폰으로 왜 써? 이거 뒤지게 무거운데. 훨씬 가벼워졌네. 반납하기 전까지 깨끗이 쓰자고. 이것도 뭐 폰 상태에 따라서 값어치가 매겨진다고? 오피셜 아니지? 그런 얘기는 안 좋겠지. 그런 얘기 없을 거야. 와, 기스 하나도 없어 진짜. 구라가 아니라 보호필름도 안 붙였는데. 오피셜이야? 띵 띠리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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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띵띠띠띠띠. 성지는 안 가시나요? 성지? 예. 왜 굳이 성지를 가? 성지 가도 사는 약 그때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성지로 가서 사면은 근데 아 그래? 제 폰이 저게 플립5잖아요. 플립5가 130만원이었어요 사는 약이. 성지 가서 사면 15만원. 아 진짜? 아 근데 나 한 번도 스마트워치 써본 적 없는데 그거 진짜 좀 실용성 있나? 나 운동도 안 하는데. 어. 그거 정을 볼 수 있잖아요. 신체에 잠을 많이 샀는지 오늘 잘 샀는지. 그거 갤럭시 워치 이거 손목 말고 조금 약간 이런 데다가도 할 수 있나? 이런 데다가도? 전화 문자 오는 거 손목에서 알려주는 게 은근 편하더라. 이런 데다가는 못 따라? 아 그럼 바이크 탈 때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장갑 끼니까. 어. 장갑이 롱 장갑이어가지고 막 여기까지 오거든. 어. 바이크 장갑 때문에. 갤럭시 워치는 좀 고민을 해보자. 고민을 해보고 일단 6회를 좀 때립시다. 하면 장갑으로 착용할 수 있게 큰 것들도 있을 건데. 아 진짜? 그런 게 있어? 스트릿 개조가 가능하거든요. 야무지네. 큰 걸로 할 수 있게. 비빔밥 하나 만들자. 만들어줘. 알리나 테무에 갤워치 스트랩 치면 수천 개 나온다고? 아 진짜? 야무지구만. 밥 데워라. 네, 그거 올려주시면 위에 올리고 비벼놓을게. 이 정도? 그럼 나 계란 노른자 좀. 노른자 안 하는데? 아니 계란 노른자 좀 집에서. 아 집? 집 노른자 좀 쓰자. 오늘 좀 이제 크리미하게 좀 먹어보자. 두 개? 알끈 떼고. 나도 완전 그냥 산맨이지 산맨. 아이폰 썼을 때가 있었는데. 제가 대한민국에서 아이폰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에요. 아이폰 처음에 나왔을 때. 예. 그때 이제 아이폰을 대한민국 처음 썼던 사람인데, 예. 그때 뭐 사파리랑 이런 것들 경험 많이 해보고, 예. 괜찮더라고요. 띠엄 맛있다. 네 맞아요. 저 때문에 아이폰이 한국에서 붐이 일어난 거예요. 이제는 내가 뭐 헛소리 하면 그냥 그러려니 애기 놀아주듯이 모자란 애 놀아주듯이
예, 맞아요. 코드님이 처음으로 한 거예요. 인정, 인정. 맞아요, 맞아요. 아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어요. 하나 터져버렸어. 응. 하나 안 터졌어. 아니 뭐 터지면 상관없어. 어차피 여기다 부어서 먹을 건데. 헤헤 부먹. 헤헤 부먹. 맛있다. 3만 원이 안 하는데 생육회에다가 이 집은 진짜 잘해요. 내가 먹어봤던 모든 배달 육회집 중에서 단연 원탑. 갈변도 안 돼 있고 그날그날 쓰고 고기를 뭔가 잘게 다진 느낌? 탕탕이처럼 막 이렇게 두들긴 느낌? 부드럽고 무엇보다 500g인데 가격도 저렴해. 3만원이 안 해. 좀 넉넉하게 부어라. 그 집에 있는 그 수제 들기름 있잖아. 백종원 아저씨가 쓰는 그런 들기름. 그거에다가 리뷰 이벤트는 이거는 그 육회 비빔밥용 그 야채랑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밥만 데펴가지고 넣으면 이거 좀 덜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먹을 수 있게끔 또 해준단 말이야. 그러니까 되게 가성비가 괜찮은 거지. 나도 이런 집 처음 봐. 그래서 여기는 항상 애용해서 먹는 집이야. 얼마나 이뻐. 노란색, 빨간색, 검은색, 초록색. 땜. 여기가 그건가? 그 체인점인가 보다. 조선육회 맛있긴 해. 여기 내가 상호면 공개할게. 존나 맛있어. 진짜로 정말 맛있어. 자기들도 아는 거지. 아, 목이 메이네. 딱 말할게. 그래서 맛있었구나. 맛있게 먹어줄게. 울어서 맛있었던 거구나. 이게 눈물 맛이구나. 소의 눈물 맛. 그래서 맛있었구나. 어쩐지 약간의 그 짭짤함이 좀 있더라고, 고기에.
서들에게 할 말 없냐고? 미안하지 않냐고? 딱 말할게. 꼬우면 지나하던지. 어쩌겠어. 내가 족간으로 태어난 걸. 너네를 먹어야 되지 않겠어? 여보. 돼지가 소에게. 아, 땡. 맛있네. 와, fucking shit. 그러니까 리뷰 이벤트로 이게 나오니까 밥 하나 데펴가지고 여기 있는 거 좀 들어갖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이게 그냥 뭐 육회 파티지 뭐. 이게 3만 원이 안 하니까 맛있더라고. 잘해요. 뭐 여기다가 그냥 뭐 다른 거 없어. 여기다 그냥 뭐 김 한 장 쓱 올려가지고 그냥 싹. 야, 그거 한우냐? 에? 그거 왕건이도 좀 있는 것 같더만. 에? 아, 좋다. 밸런스 훌륭하구만. 근데 이거는 이제 집에 참기름 시중에서 오뚜기에서 파는 그런 참기름으로는 이 맛을 못 내. 무조건 직접 짠 들기름 있어야 돼. 그래야 맛이 증폭되고 맛있어. 아, 맛있네. 훌륭해. 무순. 딱 잡아가지고 딱 이렇게 잡아. 이렇게 딱 잡혀갖고 깔끔하게 잡히잖아. 고마워. 왜 이렇게 무슨 많이 막아? 고바오. 아이바오. 육회비빔밥 맛있어? 맛있네 이거. 아, 근데 이거 미역국에서 근데 좀 뭔가 잡내가 많이 난다. 개 냄새나. 개 냄새. 강아지 한 일주일 동안 목욕 안 한 그 강아지 특유의 그 냄새. 뭔 느낌인지 알지? 약간 소 털 냄새.
상한 건 아니고 약간 좀 쿰쿰한 냄새가 많이 나네. 강아지 목욕 안 해가지고 나는 약간 좀 꼬랑내 같은 그런 게 살짝 난다 이거지. 쿰쿰함 냄새. 어. 먹으면 안 되겠다. 아, 귀한 배. 아삭아삭한 배. 제일 싫어하는 음료수가 갈배야. 갈아 만든 배. 근데 뭐야, 이렇게 하고 봐야 되잖아. 어. 야, 이건 진짜 이쁘다.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오마카세 같은 데서 처음에 준 에피타이저 같은 거 이쁜 접시에다 플레이팅 딱 해가지고 놓으면은 맛있다. 마트 다녀오셨어요? 다시 볼게요. 잘 안 보여서. 별로 감흥 없네요. 네. 좋은 영상 많은데 하필 고르신 게 저런 개 아재들이나 좋아할 만한 영상을 픽하셔가지고 아주 좀 실망감이 큰. 아, 추는 뭔가 노빠꾸 탁재훈 나왔을 땐 좋았거든. 근데 그 이후로 뭔가 그 워터밤 거기 나온 거 보고 약간 왜지? 왜 나왔지? 약간 그런 느낌 살짝 들었어. 아, 배부른데? 내가 확실히 식단하고 나서 양이 좀 줄었다. 알피야, 이거 냉장고에 넣어버려라. 나중에 먹던 뭐, 예, 해야겠다. 이건쯤 되실 거죠? 밥. 이거 먹고. 위가 좀 줄었나봐. 아, 카리나보다 이쁘다고 느낄 수 있지. 아, 뭐야. 컵누들 하나 줘라, 컵누들. 컵누들 하나 컵누들 하나 때려야겠다. 이거 개 냄새 나서 못 먹겠어. 진돗개 냄새 나 여기서 진짜로. 어? 큰 거 매운맛. 아, 이거 해봤자 해봤자 200칼로리인데 왜 그러냐.
바늘을 키워보겠습니다. 이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, 다들. 뭐야? 좋아하는 자세를 취해보겠습니다. 이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, 다들. 다리에 부종 있으신가? 약간 19세기 음악이죠? 원 타이타닉 가라앉을 때 음악 감독. 예. 아니, 그 뉴에이지의 그 권위자 앙드레 가뇽이라고 있어요. 모르시는구나? 원래 좀 대화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좀 그 음악 얘기할 때 좀 가만히 좀 계시죠. 예. 아, 가슴 만지는 거는 올리면 안 되지. 아무리 영화라지만 진짜 어떻게 이게 어떻게 205칼로리밖에 안 해? 말이 돼? 진짜 좋은 세상이야. 재료가 어디까지 나올까? 제로 삼겹살, 제로 치킨, 제로 탕수육, 제로 짜장면. 온 세상이 제로다. 오이시데스. 빨리 좀 정리 좀 해줘. 삐약 삐약 병아리 음메 음메 송아지 따당 따당 사냥꾼 은느느느느느느 삐약 삐약 병아리 음메 음메 송아지 식품공학의 끝판왕이다. 진짜 식품공학의 끝판왕. 200칼로리짜리 컵누들 누둔. 식품공학의 정수. 컵누들 진짜 다 맛있어. 우동 맛 빼고 다 맛있어, 나는.
마라탕 맛 진짜 개맛있음. 진짜 강추. 진짜 마라탕 국물 생각나. 왜가 안 나오지? 못 나오게 했나봐 저 영상을. 틀어도 안 나오네. 외국인이 노래하는 영상 같은데? 양 이거 되게 많죠? 양 상당해. 곤약 아니야. 곤약은 이 느낌 안 나지. 곤약은 면으로 먹으면은 뭔가 뽀드득뽀드득 해가지고 뭔가 이상해. 얜 당면 느낌 나서 되게 맛있어. 밥 말아 먹으려면 충분히 말아 먹지. 근데 그러려면은 컵누들로 왜 먹니? 탄수화물 그나마 줄이려고 먹는 건데. 정제탄수화물 좀 줄이려고 그나마 이거 먹는 건데 여기다 밥을 왜 말아 먹니? 제로 콜라에다가 콜라 섞어 먹는 거랑 똑같은 거야. 맛있다. 컵누들 진짜 잘 만들었어. 그 농심에서 삼양 쫓아가려고 형 나왔죠. 무슨 누들 뭐 만들었던데? 누들면? 쫓아가려면 한창 멀었어. 아 삼양이래. 오뚜기 쫓아오려고. 누들 핏 맞아. 컴도들이 최고지. 형 나기 없나? 몰라 이 개새끼야. 나가 이 빙신 새끼야. 시발람이. 그 노래한 사람. 누구? 강태했어. 유튜브에 펠리컨 킹 그 노래한 사람. 몰라. 빙신 같은 게 자꾸 씨발 뭐 와가지고 자기 기억나냐고 하면서 자꾸 말 걸어. 뭐 V앱이요? 꺼져. 33개 쏘면서 계속 그 지랄 할 거면은 짜증나잖아. 와가지고 뭐야 뭐 내가 친구야 뭐야. 아 네이버 V앱이냐고. 두루두루 소통하고 있는데 나 기억나? 나 기억나? 앙 잉 엥 엥 이러고 있잖아 내 앞에서. 총으로 빵 쏴버릴까 보다. 아니 알아도 몰라도 내가 그냥 넘어갔으면 눈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되도 않는 내적 친밀감으로 자꾸 이렇게 어깨에 손을 얹고 있어. 맞으려고 저 맞으려고 100개 정도 쏘면서 얘기해야지. 어 쏘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. 뭐 하는 거야 저게. 주접을 떨고 있어 정말. 육체미가 아주 아름답다. 강퇴당하고 지금 비로그인으로 보고 있겠지. 그러니까 네가 강퇴당한 이유는 네가 눈치가 없어서야. 펠리컨인지 도롱뇽인지 보도새인지 잘 모르겠으니까.
다 먹었다. 랄프야. 아, 되게 든든하다. 아침을 이렇게 먹으면은 한 8시간은 굶을 수 있겠어. 예? 8시간? 예. 네. 제가 보기엔 4시간 먹네. 응, 아니야. 맞아. 응, 아니야. 내 다음 변멸구. 네, 다음. 내 다음 여치. 아니, 3초 만에 말 안 할게. 내 다음 객강구. 내 다음 벼멸구. 내 다음 여치. 내 다음 대벌레. 내 다음 이베리코 흑돼지. 다이 다이 다이. 이베리코 흑돼지는 좀 센데. 이 흑돼가 나올 줄이야. 이러다가 내 다음 듀록 삼겹살 나와버리면은 지지 쳐야 돼. 돼지와 멸치의 싸움은 멸치의 승리로 끝내겠습니다. 여러분, 뉴 패턴 방송. 자, 여러분, 뉴 패턴 방송.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간단하게 먹방만 하고, 오늘 체력을 잘 비축해서 내일 컨텐츠 오랫동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뉴 패턴, 뉴 코트. 내일 컨텐츠 야무지게 할게. 내일 9시 킬 테니까 내일 소통도 많이 하고, 내일 9시 켜서 미스테리까지 껴가지고 제가 해드릴게요. 오케이? 코트야, 너 망하는 거 한순간이야. 응, 망해도 네 3대보다 나. 개버러지 새끼야. 빵한 쪼가리도 보태준 적 없으면 뭘 망하니 많이 아가리 닥쳐. 죽통 부시기 전에. 너무 야해요. 이건 안 돼요. 예. 당장 꺼져, 이 개새끼야. 여기 내 구역이야.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, 이 개새끼. 아, 개웃기네. 당장 꺼져, 이 개새끼들아. 여기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! 짧고 강렬했다. 텐션도 좋았고. 오늘 진짜 여기 좀 마칠게요, 여러분들. 마치고, 좀 짧게 끄고. 내일 9시에 키니까 9시에 오세요. 네, 9시에 다들 모여 계시면은. 캠도 좀 더 빨리 킬게요. 예. 응? 아, 진짜로 나 피곤해. 먹으니까 더 피곤해지네. 뭔 일 없어. 바쁘지도 않고 뭔 일 없어. 그냥 안방 갖고 들어 눕고 싶어. 근데 방금 먹었으니까 4시간 뒤에 들어 누워야지. 진짜로 진지하게. 아니, 오늘 같은 날도 있어야지. 짤방이 진짜 이래서 짤방이지. 뭐 얼마나 길게 해야 되는 거야. 남들 평균치만큼 하고 나는 짤방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. 내일 9시에 켜갖고 새벽 6시에 방종하면은 아이고야 좋아라 할 수 있잖아. 근데 그걸 누가 기억해 주냐고. 내가 더 오래 한 날은 그건 네가 그냥 오래 한 거고 평소 6시간 지켜야지. 뭐야. 30분까지만 하자고, 빙신아. 아, 30분까지 해서 뭐해. 저 까불지 마. 내일 저기 그거 있어요. 그, 저 뭐냐. 그 성지의 명곡,
먼데이 퀴즈 편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, 안녕하세요, 코트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히 계세요. 가야 될 것 같아요. 아, 네, 좀 피곤해. 피곤하고, 저, 좀 쉬고 올게요. 예. 네. 피곤해. 리얼 피곤해, 리얼. 짤방이, 이게 짤방이지. 뭐, 먹방하고, 뭐, 얘기 많이 나누고, 뭐, 어? 푸바오 성대모사하고, 오늘 뭐 했어, 내가? 푸바오 성대모사 했지. 육회 먹었지. 저, 라면 먹었지. 또, 뭐야. 한석규 성대모사 했지. 어. 영도 봤지. 어. 별거 다 했는데. 예. 얘들아, 영도 계속 쏘면 방송 못한다, 진짜. 방송 켜기 전에 쉬시지, 거참. 이런 씨발, 좋게 얘기란 말을 쳐 듣질 않네. 어? 길게 하... 그만하자. 이런 얘기 하는 게 오히려 내 살 깎아먹는 거야. 그만해, 그만해. 내일 9시 올게요, 9시에. 9시에 켜서 소통도 많이 하고, 예, 영도도 좀 보고, 내일 미스테리도 준비하고, 예, 좀 오래 할게요. 내일 풀 영상 7개 남겨줄게. 지금 할 게 없어? 어쩌라고. 할 게 없는데 어쩌라고. 내가 메인캐 주는 사람이야. 내가 뭐 일캐 주는 사람이야. NPC야, 내가. 어쩌라고. 볼 거 없는데 어쩌라고. 야, 너 좋아하면 안 되냐? 야, 아니, 명분이 아니라 이미 푸딩님은 놀라고 하셨어, 오늘. 나한테. 근데 내가, 근데 이거 욕해도 어쩔 수 없어. 내가 피곤해. 내가 좀 컨디션이 괜찮고 그래야 그런 거지. 사실상 푸딩님 아니면은 천개잖아, 오늘. 누가 뭐라고 할 거야, 거기에 대해서. 어제 즐겁게 잘했으면 됐지. 내일은 좀 길게 할게요. 내일은 길게 하고, 내일은 좀 컨텐츠 좀 많이 가지고 오겠습니다. 여러분 좋아하는 미스테리도. 아니, 좋게 보내주면 안 되는 거야? 꺼져! 아니, 근데 뭔가 이 분위기가 더 재밌다, 유쾌하고. 이때 딱 가줘야 딱 기분 좋아. 누군가가 선 넘을 수도 있거든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안 돼, 안 돼. 가야 돼, 이제, 진짜로. 아, 좀 쉬자, 나도 좀. 평소에 월요일, 화요일 안 쉬고 뭐 하세요? 그날은 정말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날, 자기 개발하는 날. 월요일, 화요일 내가 뭐 하는 줄 알아? 바이크도 안 타. 뭐 하냐고, 집에서?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지식 쌓잖아. 할 얘기 많이 만들어 놓으려고. OTT도 보면서. 월요일, 화요일은 내가 자기 개발한 날이야. 빨리 가 보내지기 싫을 것 같아. 근데 뭔가 나도 가기가 싫네. 옛날 생각나네. 예, 이 골뱅아. 이 때린 사람은 경찰이 됐어. 예, 예, 골뱅아 간다. 예전에도 이렇게 많이 절 사랑해 주셨잖아요.
아니야, 가야 돼. 가는 게 맞아. 가는 게 맞아. 오늘 같은 날도 있어야지. 내가 온전하게 쉬고 내일 9시에 켜가지고 내일 9시에 켜갖고 내가 만약에 7시에 방종하면 어떡할 거야? 방장관님 모시고 다시 오세요. 내일은 늦습니다. 가능하시다면 지금 제가를 부탁드립니다. 더 늦어지면 안 되는 중차대한 문제. 내일 내가 9시에 켜갖고 아침 7시까지 10시간 방송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. 응? 그렇게 하면 어떡할래? 행복해라 바이바이 바이바이야. 9시 정각이 한다니까? 저녁 9시. 아, 그리고 그 인방이 없는 나도 한번 온전하게 즐겨보는 거 어때? 아니 내가 너스레 떠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매번 패턴처럼 보던 이 뭔가 이 관성처럼 이 보던 이 방송을 하루 그냥 끊어. 끊고 유튜브도 얘기하는 건 좀 곤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으세요. 들어요. 주인님, 주인님. 1년만 더 참았어. 1년. 아, 너무 웃기다. 그 하던 얘기 마저 하자면은 오늘 같은 날도 여러분들에게 되게 좋은 날일 거야. 뉴 패턴. 그냥 되게 빠르게 꺼버리는 거지.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매번 관성처럼 찾아오던 이 방송 그리고 항상 떠들고 있던 내 목소리를 듣던 이 일상이 깨지면서 뭔가 오늘 다른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? 뭔가 매번 패턴처럼 돌아가던 그 활성 체계가 바뀌는 거지. 그래서 유튜브도 보고, 뭐 이런저런 소식도 보고, 그러면서 그냥 더 똑똑해지는 거야. 그렇지 않아? 옛날 생각나냐, 이 새끼야? 아, 너무 웃기네. 가자, 좋아, 코트, 빠르게, 가! 좋아, 빠르게, 가! 갑니다, 진짜로, 이제. 예. 뭐야, 왜 이래? 응? 이거. 그게 아니라. 아, 오케이. 가겠습니다.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. 바쁜 것도 아니고 나 그냥 좀 쉬고 싶어. 누워가지고.
핸드폰도 좀 하고 그러면서. 바로? 그만해 이제. 그만해. 구경 끝났으면 꺼져 이 씨발 새끼들아. 아 진짜 진짜 갑니다 이제. 아 진짜 그만해 이제. 아 나 진짜로 좀 오늘 좀 쉬게. 갑니다. 진짜로 가고 그 9시에 오세요. 9시에 제일 내일은 정말로 그 좀 길게 할 거니까 9시에 오시고 풀 영상 7개 남길 생각으로 올 거예요. 저번 주에 그것처럼. 예. 네, 그렇게 해서 올 테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좀 일찍 마칠게요, 여러분들. 갈게요.